나리 안녕. 토리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토리야, 뭐가 그렇게 즐거워? 나리야, 나리야. 너 꼬꼬닭이 어떻게 운지 알아? 꼬꼬닭? 어떻게 울긴 꼬끼오하고 울지. 아니야, 아니야. 끼끼리끼야. 무슨 말이야? 꼬꼬닭이 우는 소리가 나라마다 다르대. 오, 정말? 응, 스페인에서는 꼬꼬닭이 우는 소리를 키키리키라고 한대. 내가 다른 나라 꼬꼬닭 소리로 말해볼게. 한번 맞춰봐. 좋아, 재밌겠다. 꼬꼬두루루, 꼬꼬두루루. 꼬꼬두들두? 어느 나라일까? 혹시 미국? 오, 맞아 맞아. 또 다른 문제 내봐. 그럼 이건 어때? 꼬꼬리꼬! 꼬꼬리꼬! 이번엔 어려운데. 이탈리아? 아니야, 아니야. 프랑스야. 프랑스에서는 꼬꼬닭이 꼬꼬리꼬! 꼬꼬리꼬! 하고 온대. 재밌어. 하나만 더 해줘. 좋아. 이제 마지막이야. 어느 나라 꼬꼬닭의 소리야? 정답은 일본이야. 나라마다 울음소리가 다 다르다니 신기하다. 그런데 토리야, 갑자기 꼬꼬닭 소리는 왜 찾아본 거야? 짜잔! 귀여운 꼬꼬로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어. 꼬꼬? 우와, 정말 귀엽다. 그런데 이 꼬꼬는 어디서 났어? 부활절에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이 꼬꼬를 만들었어. 아, 꼬꼬가 달걀을 품고 있구나. 맞아 맞아. 그런데 말이야, 부활절에 왜 달걀을 주는 거야? 뭔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나도 궁금해. 아, 토리야, 우리에겐 전도사님이 계시잖아. 전도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그럼 우리 같이 전도사님을 불러볼까? 전도사님! 토리와 나리가 부활절에 왜 달걀을 먹는지 궁금하군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부활절에 대해 알려줄게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정말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이 지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지요.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 제자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큰 기쁨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게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을 꼭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친구들, 달걀에서는 무엇이 태어날까요? 꼬꼬가 달걀을 푹 낳고 달걀을 꼭 품에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나지요. 달걀은 생명을 상징해요.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알려주게 하지요.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이면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걀을 나누어 먹는 것이랍니다. 이제 전도사님 토리 나리와 함께 꼬꼬를 만들러 가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꼬꼬라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꼬꼬! 토리, 나리, 준비물도 잘 준비했나요? 네! 우리 토리는 하늘색 종이컵을 준비했고요. 나리는 분홍색 종이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꼬꼬도 한 거와 가위! 풀, 눈 스티커, 끈, 삶은 달걀 준비됐나요? 네, 전도사님! 그럼 먼저 꼬꼬의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가위로 꼬꼬의 날개와 머리, 입이 되는 부분을 오려주세요. 다 오렸나요? 네! 잘했어요. 이번에는 꼬꼬의 얼굴을 꾸며줄게요. 풀로 꼬꼬의 날개를 붙여주세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꼬꼬의 눈을 붙여주세요. 전도사님처럼 눈을 꾸며도 좋아요. 입을 붙여줄 차례예요. 입도 반으로 접어서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꼬꼬에게 하트를 붙여줄게요. 하트는 반으로 접어서 머리 위에 붙여주세요. 꼬꼬의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다른 종이컵에 마시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꼬꼬의 얼굴 위쪽과 아래쪽 종이컵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끈을 통과시켜 주세요. 몸 안에 달걀 두 개를 넣고 잘 닫아주면 되어요. 짜잔! 이렇게 꼬꼬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와!
달걀을 품은 귀여운 꼬꼬예요. 우리 꼬꼬를 들고 사진을 찍어보자. 하나, 둘, 셋, 찰칵! 나리야,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꼬꼬를 선물하고 싶어. 맞아, 꼬꼬를 선물하면서 꼬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들려줄 거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토리와 나리는 꼬꼬를 전해주러 가볼게. 토리와 나리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 친구들, 안녕!